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2023 안전골든벨 대구광역시 어린이 퀴즈쇼 왕중왕전이 28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왕중왕전은 달성과 동부 등 대구 4곳의 권역예선을 통과한 1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대결로 펼쳐졌습니다. 퀴즈 대결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관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긴장을 풀기 위한 코믹 저글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행사를 가져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는데 손색없게 해야겠다는 경북일보 판단에 따라서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안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본격적인 퀴즈 대결이 시작되자 문제 난이도에 학생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대구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왕중왕전답게 문제 난이도가 예선 전보다 한층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퀴즈 대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탈락해 패자부활전이 이어졌지만 바로 다음 주관식 문제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마지막까지 열띤 경합을 펼친 조아인 학생이 올해 대구 왕중왕전에 영예의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안전골든벨 대구광역시 어린이 퀴즈쇼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주최 후원과 경북일보 주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지식을 넓히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